I'm back to gear.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월요일이죠. 6월 4일 오늘의 주식시장 방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시장 플러스 0.36% 상승, 코스닥 시장 마이너스 0.65% 하락한 그런 하루입니다. 자, 투자자별 체크해보자면요, 외국인 소폭이나마 오늘 172억 매수였고요, 장중에 플러스 마이너스권 제법 왔다갔다 했는데 플러스권으로 마감했습니다. 기관도 550억, 규모는 크지 않습니다만 기관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고요. 그에 비해서 코스닥은 560억, 590억 정도 규모로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도가 나왔으니까, 자, 주가는 이렇게 매수세가 들어온 코스피는 상승하고 매도세가 넣은 코스닥은 하락한다. 여러분 이거 간단한 것 같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장 판단할 때, 자, 첫 번째 기관 외국인 사는지 안 사는지 체크 꼭 하셔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자, 채팅방 회원들께는 말씀드렸을 겁니다. 크게 오늘 코스피 시장 나쁘게 끝나지는 않을 거다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판단한 이유 또 있거든요. 선물을 외국인이 4,035개약 매수했고요, 콜옵션도 42억 매수했습니다. 풋옵션은 오늘 매도. 자, 이렇게 된다면 콜옵션은 매수자가 주가 상승을, 지수 상승을 바라보고 하는 거 다고 말씀드렸죠. 물론 오늘 하루 이틀 보고는 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이렇게 오늘 콜도 매수 들어오고 선물도 대규모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크게 코스피는 흔들림 없을 거라 말씀드렸고 안정적으로 그냥 끝났습니다. 그러나 당장 여기 위에 저항권이라고 말씀드렸고, 여기 추세 단기적으로 꺼놓은 여기 위에, 그리고 240일, 20일, 60일 다 저항받고 있으니 저번주에 말씀드렸다시피 강하게 돌파는 조금 어려울 거다. 자, 조정 좀 받을 가능성이 있고, 그러니까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다만 기관 외국인이 대규모 쌍끌이 들어오면 그것은 또 돌파가 가능할지 몰라도 일단 그 전략은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 돌파 당장 나오기는 좀 애로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코스닥 오늘 좀 밀리긴 했으나 여기 이평선들 밑에 다 깔아놨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쭉 추세선 상단에 끊었죠. 미리 끊었지 않습니까? 여기 가서 여지없이 지금 조정받고 있는 모습이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위를 쌍끌이가 나와야, 자, 전일처럼 이렇게 쌍끌이가 나와야 돌파 시도 넣을 텐데 오늘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다. 자, 쌍끌이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요. 자, 그리고 오늘 프로그램 매수는 장 초반부터 잠깐 말고 지속적으로 1600억 규모로 오늘 매수세 잡으셨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자, 지금 그러니까 개별 종목 체크하기 전에 오늘은 만기일이 다음 주 목요일에 있습니다.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거든요. 3, 6, 9, 12는 3개월마다 선물 옵션 선물 만기일이 도래합니다. 자, 다음 주 목요일이라니 시간 많이 남은 것 같지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이번 주에도 휴일이 하루 끼었고요, 다음 주에도 휴일이 하루 끼었습니다. 그래서 이틀을 빼고 나면 총 5일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결코 시간이 많이 남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변동성 확대 구간 지금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 반갑고요. 그래서 기간별로 그러면 저번 선물 만기일인 3월 둘째 주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까지 약 3개월 동안의 누적 추이를 한번 체크를 해보자면요, 코스피는 보시면 기관 외국인이 매도세 확 기관은 확 계속 느리고 매도세를 느리고 있는 중이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은 좀 많이 느렸다가 조금 들어 올렸는데, 자, 3개월 3월달부터 한번 보십시오. 지지부진하고 박스권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자, 코스닥도 보시면, 자, 코스닥은 외국인이 약간 플러스인 상황인데, 자, 코스피보다는 그래도 추세가 상승 추세 내에서, 이렇게 상승 추세 내에서, 자, 3월달부터니까 박스권 이루고 있고, 이것은 고점을 찍고, 코스피는 고점을 찍고 밀리는 박스권이니까, 자, 코스닥이 모양이 좀 더 좋죠? 그래서 닥터케이가 코스닥이 모양이 좀 더 좋다고 그러는 겁니다. 지금 현재 오늘은 좀, 코스피는 상승하고 코스닥은 하락을 했습니다만 전체적인 추세는 그렇다.
말씀드리겠고, 선물도 보시면 선물은 계약수로 바꿔버리면 매도세 확 늘렸다가 반등 좀 나오니 같이 이렇게 반등세 나왔고 다시 확 줄여버렸죠. 지금 확 줄여버리니까 다시 밀렸다가 자 다시 환매수 들어오니까 조금 덜 올리는. 자 여러분, 이 지수는 외국인의 손에 거의 다 달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때로는 기관이 주도권을 조금 행사하는 기간이 잠깐 있을지 몰라도 거의 지수의 향방은 외국인한테 달렸다 이렇게 생각하면 크게 무리 없을 겁니다. 그래서 자꾸 외국인 하는 겁니다. 자 선물도 보실까요? 잠깐. 자 선물도 누적적으로 보시면 자 이렇게 환매수 이렇게 좀 줄 때는 확 올라갔다가 이렇게 대규모로 다시 매도세 잡히니까 다시 출렁하면서 빠졌고요. 또 이틀 동안 또 거의 9,000계약 가까이 또 매수해주니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죠? 외국인의 손에 달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콜옵션은 매월 한 달마다 두 번째 목요일날 콜옵션 풋옵션 만기가 도래합니다만 자 차월물도 접근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한 달도 보셔야 되지만 뭐 좀 길게 한 3개월 그렇게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콜옵션은 자 외국인은 매도 추세인 반면에 자 그 다음에 풋옵션은 외국인이 매수 추세입니다. 그러면 뭐라고 그랬죠? 풋옵션 자 하방 포지션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선물도 하방이거든요. 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외국인이 현물에 대한 하방 포지션 해칭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콜옵션 사주고 풋옵션 팔아주는 그런 포지션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 종목들 한번 체크해 보죠. 자 큰 전광판 보면 오늘 IT주는 위에 시총 상위 종목 중에 몇 종목은 조금 주춤하고요. 자 LG전자 그동안 많이 빠졌던 종목들 그리고 삼성전기는 좀 반등하고 삼성 SDI도 좀 강한 모습입니다. 자, 반도체 오늘 좀 약세고요. 조선주 오늘 한 2%대 반등. 자 건설주가 오늘 좀 약세입니다. 자 철강 오늘 비교적 강세. 자동차 오래간만에 강세. 자동차 부품도 강세. 화학주 오늘 제법 강세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자 여기 보면 통신주도 그동안 좀 지지부진했었는데 오늘 4%대 반등 나온 거 있죠. 석유화학도 마찬가지고요. 전형적인 순환매상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화학주 별로였는데 오늘 대폭 상승한 종목들이 있고요. 자동차 마찬가지고요. 석유화학 마찬가지고 그 대신에 내수 유통주들 좀 강하게 가던 종목들 신세계 호텔신라 그 다음에 이마트 자 이런 종목들 좀 오늘 조정받고요. 자 그리고 IT 시총 상위 종목들 조금 조정받는 모습. 자 그리고 건설주 조정받고 나머지 좀 소외됐던 종목들 자동차 그 다음에 자동차 부품 석유화학 자 이런 종목들 강세 보이는 전형적인 순환매상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이 업종별 순환매인 것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제가 채팅하다가 잠깐 나눴었는데요. 자 업종 내 순환매와 업종별 순환매 있다고 잘 이해하셨고 자 삼성전자처럼 이렇게 갔다가 좀 늘려주고 이게 먼저 갔던 종목들 좀 늘려주고 하이닉스 이런 식으로 갔던 종목들 좀 늘려주고 오늘 LG전자 찔끔 반등 이것이 이제 업종별 순환매를 설명하기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만 이해는 되시죠? 갔던 종목 업종 내 갔던 종목이 조금 늘려주고 자 하락하던 종목이 이제 바톤 터치해서 조금 반등하는 모습 이것은 명확하게 업종 내 순환매라고 표현하기는 힘듭니다만 이해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그리고 업종별로는 자 보십시오. 자동차주 많이 빠졌었고요. 자 자동차 부품 빠졌었는데 오늘 반등 나오고요. 자 화학주 모습 별로였는데 그동안 지지부진했지 않습니까? 오늘 대규모 상승. 자 이런 식으로 그동안에 잘 가던 내수와 IT 좀 주춤하고요.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비교적 약세였던 석유화학 그리고 자동차주 자 바톤 터치해서 올라가는 것이 업종별 순환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세계 잘 갔었는데 오늘 좀 주춤하지 않습니까? 그죠? 자 호텔신라도 약간 그렇고요.
자, LG생활건강 이런 종목들 오늘 강하게 좀 갔던 종목들 좀 주춤하는 사이에 바톤 터치했다. 그리고 오늘 은행주도 제법 상승세 있습니다. 자, 은행주 기업은행은 막 그나마 모양 은행주 중에 괜찮은데 KB금융 안 좋았었는데 오늘 4%대 이렇게 반드시도 나오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되는 이유는 다 올라버리면 지수가 확 올라가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설명해드리죠. 자, 지수가 여기 인근에서 예를 들어서 강하게 돌파하면 아까 있던 전 종목이 거의 다 올라갑니다. 이해되십니까? 여기 부위 되겠죠. 여기 부위 상승할 때. 자, 이런 식으로 여기서 쫙 스트레이트로 올라갈 때는 거의 전 업종이 다 올라갑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고, 자, 일부 저항도 받을 수 있고 지수를 적당히 컨트롤 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 업종은 자, 좀 올랐던 것은 주춤하고, 그 다음에, 기업 내재적 분석 등을 통해서, 좀 너무 많이 빠졌다 싶은 것은 조금 들어 올려주는 그런 순환매가 나온 것입니다. 자, 성수님도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방송 잘 보고 계신다고요? 네. 채팅방 초대 지금 두 분 제가 완료했고요. 열심히, 공부하시고, 공부하시는 모습 보이면 더 제가 도와드리기 위해서 초대할 겁니다.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닥터K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닥터K가 종목을 추천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자, 핵심 종목군과 시총 상위 업종별로 나눠진 업종 대표주들을 제가 이렇게 뽑아놨습니다. 그래서 주로 매매하는 거론하는 종목들은 여기 중간에 있죠. 50개 종목 정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를 50개를 다 매매하는 것이 아니라 자, 타이밍 나왔습니다. 여기서는 살 수 있네요 하는 종목들 여러분들 관심 가지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주말에도 많이 고민했는데 여기서 펴놓고 제가 한 몇 분 고민 한 몇 분은 아닙니다만 다른 때하고는 다르게 좀 고민했거든요. 왜냐하면 이 고점 되잖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잠깐만요. 이렇게 보면 고점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고민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 5%에서 10%는 살 수 있겠습니다. 기관 매수하니까요. 오늘 어떻게 됐습니까? 금요일 방송 보십시오. 했는지 안 했는지. 7% 날랐어요. 닥터K. 어떤 사람들이 마이너스 손이라 하는데 그렇게 믿어줄 사람 그렇게 믿으세요. 어째 말하는 것마다 10%에서 20% 빼고 다 맞는데 마이너스 손인지 모르겠네요. 그렇게 판단하시려면 그렇게 하시고. 자, 삼성전자도 49,000원과 50,000원대 매수 가능하다 했고. 자, 오늘 또 중장기 내지는 비중 조금 하실 분은 오늘 매수 타이밍이 나왔겠죠. 그리고 여기 위에 자 54,000원까지 정도 바라보면 되겠고 하이닉스 여기 인근에서 말씀드리고 여기 인근에서 치고받고 가능하고 여기서도 괜찮다 했고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자 오늘 정도에는 절반 이상 던졌어야 됩니다. 말씀드렸죠. 그 이유 밀리죠. 자 추가적인 흐름도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드리는데 참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 들으니까 제가 되게 화가 났었죠. 자 삼성전기도 뭐 여기 인근에서 당장 쫓아가긴 좀 부담스럽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자 주가 뭐 박살났습니까? 올라가고 있죠. 여기 있는 종목도 제가 마음대로 빼고 더한 거 하나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설명 다 드리고 했으면 했지. SK이노베이션도 괜찮다고 말씀드렸고 요거 내일이라도 뚫고 올라오면 또 전고점 때까지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자 현대차는 중장기 들어가실 분 괜찮다 말씀드렸고 박스권 하단이니까 부담 갖지 마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여기 박스권 하단 맞죠? 월봉 자 월봉 자 여기 자 13만원 12만 6천원만 안 깨면 현대차는 충분히 트레이딩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5만원 5만 1천원대 끊어도 되고요. 아니면 좀 더 길게 자 6만 3천원 이상까지 중장기니까 들어가셔도 되고요. 그리고 LG생활건강도 120만원에 사면 된다 했는데 단기간적으로 지금 몇 프로 올랐습니까? 16,000원 아 16만원 같으면 자 10%에다가 10한 3-4% 이상 올랐는데 참 답답합니다. 답답해. 자 현대건설은 자 제가 사지 말자 그랬습니다. 사지 말자 했는데 꼭대기에서 샀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밀리고 있죠 지금.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한번 볼까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제가 여기서 35만 사면 되고 40만 간다 말했고 여기선 제가 굳이 접근하자 말 안 한다 그랬습니다. 물론 올라갔습니다만 오늘 떨어진 거 보십시오. 7% 자 이런 데서 재매수했으면 좋았겠죠. 그러나 이런 데서 자꾸 쫓아간다 말이죠. 예? 자 바이오주 요새 다시 돌아선다. 여기서 물린 사람 없을 것 같습니까? 하루 만에 그냥 7% 박살나는 겁니다. 자 더 기다리셔야 돼요. 더 기다리셔야. 셀트리온 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양이 점점 만들어져 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완전한 상승 추세 아니지 않습니까? 위에 자 이평선들 누르고 있으니까 기다리자 그랬고, 자 이런 부분도 보십시오. 얼마나 등락이 심합니까? 자 여기 인근에서 저는 사지 말자 그랬거든요. 올라갔어요. 안 샀으면 뭐 올라간 거는 손해는 안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도 꼭대기에서 추격 매수하면 왔다 갔다 하면서 정신 못 차리는 겁니다. 여기 깨지면 11만 5천 깨지면 밑으로 푹 빠지거든요. 자, 그러나 현재 외국인 수급이 좀 좋으니까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적어도 이런 고점대에서는 쫓아가지 말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심, 중장기부, 여기 계속 있었거든요. 여기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자, 돌려보십시오. 중장기로 29만 원대부터 계속 말씀드렸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사도 된다. 적립식 펀드, 나만의 적립식 펀드 가능하다. 뭐, 깨졌습니까? 5만 원 올랐네요. 30만 원짜리가. 몇 프로입니까? 16% 이 정도로 올라간 거 아닙니까? 이런 거잘 따라 하시면 손해볼 일이 뭐가 있습니까?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좀 흥분한 것 같네요.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자신한테 유리한 쪽으로만 방송 듣지 마시고요. 객관적으로 들으시면 자, 도움 될수 있다. 충분히 말씀드리고 있고, 자, 저는 분석해놓은 그 퍼센테이지가 있기 때문에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기아차 여기 인근에서는 밀릴 때 관심권에서 이제 좀 제외하자 했는데, 다시 관심권을 넣어야 되겠습니다. 차가 오늘, 비교적 강하게 반등했고, 여기를 탄탄히 지켜내면 32,000원대만 탄탄히 지켜내고, 돌파 시도 넣고 다시 눌림목 주는 34,000원대. 자, 여기 인근 확인하고 들어가면 충분히, 괜찮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기아차도 현대차,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와 지배구조, 순환 출자되어 있는 부분에서 해소가 된다면 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분석 못했습니다. 그거는 못했으면 이렇게 못했다고 정확하게 말씀드려야 되겠죠. 자, 그러나 이제 그런 부분들 해소가 만약에 된다면, 자, 그것은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1, 2등주만 뽑아 놓으시고요. 이렇게 시가총액 상위 종목, 나머지 기본적인 분석 조금 하시고 그 다음은 차트가 다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기본적 분석을 아주 치중하는 사람들은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말씀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차트에서 다 말해준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차트를, 자, 그럼 현대건설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현대건설 제가, 자, 여기 시점에서 딱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시점에서. 자, 여기에서 말씀드렸어요. 관심 있게 같이 볼 필요 있습니다. 그 이후에 부 날랐거든요. 자,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부 날랐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징조를 준다는 겁니다. 하락 추세를 돌려내면서 왔다 갔다 하다가 다 뚫었어요, 이제. 그죠? 그 이후에 살짝 늘려주고, 그 다음에 갔지 않습니까? 자, 이것이 조금 모양은 다르긴 합니다만, 요 부위만 보시면, 셀트리온 제약하고 비슷합니다. 보십시오. 밑에 있던 추세를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돌려냈죠. 아직까지 완벽하게 깨지진 않았습니다. 오늘 조금 한 3%대 가까이 좀 밀렸는데, 이거 돌려내면 10만 원대까지 갈수 있다 그랬고, 현재 9만 6천원 찍었습니다, 일단. 저는 여기 인근에서 말씀드렸어요, 여기 인근에서. 자, 그렇기 때문에 10만 원도 갈수 있다고 아직까지는 유효합니다. 자, 외국인 사고 있고, 기관이 좀 팔고 있는데, 일방 매도는 아니었거든요. 이전에 조금 사고 있었으니까, 자, 기관 외국인 매수세 조금만 들어와주면 이거 10만 원대 갈수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성수님. 열심히 한번 보십시오. 근데, 오리온,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저번 주 금요일날 제가 오리온 말씀하는 내용 들었다 하시면 1번 눌러보십시오. 저 거짓말 안 하거든요. 방송이 다 올라와 있으니까. 어저께 들었다 하시면 1번 눌러놔 보십시오. 사투리 장렬하고 있죠. 아유,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들었다고 지금 말씀해 주시죠. 자, 어저께 말했는데 오늘 7% 날랐습니다. 자, 내리는 건 찔끔찔끔 내리고, 아니면 10개 말하면 한두 개 내리고, 제가 신입니까? 한두 개 내릴 수 있죠. 오르면 팍팍 올라가는데, 아니 그럼 참고 잘 하시면 될 텐데 제 탓하면 안 되죠. 그죠? 찔리는 사람 있을 겁니다. 닥터K 여기서 말했습니다. 여기서 사면 절대 안 된다고. 셀트리오 말씀드리죠. 자, 여기서 왜냐하면, 자, 10만 원대에서 올랐기 때문에 여기 3배 오른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거 하루 빠진다고 사가요 하면 안 된다 그랬고, 결국은
엘리어트 파동에 1, 2, 3, 4, 5 이후에 A, B, C로 확 빠졌고 25만원에서 사도 된다 했는 이야기 제가 있을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자, 피보나치 분석에 의하면 자, 대략 여기 10만원을 기준으로 하면 39만원 여기 임금까지 가면 여기가 50% 지지를 아닙니다. 지금 이것이 정확하게 지금 터치가 안 돼서 그렇지. 다시 말로 설명해 드리죠. 자, 10만원에서 자, 여기 9만원 정도 있거든요. 9만원 여기 보면 있습니다. 9만원에서 자, 39만원이면 30만원 올랐지 않습니까? 오른폭이 30만원입니다. 그러면 자, 이거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죠. 자, 이렇게 자, 이것이 30만원이 올랐는데 자, 피보나치는 38.2%, 50%, 61.8%에서 지지를 나타낸다 했습니다. 그러면 39만 2천원에서 9만원 빼면 얼마입니까? 30만원이죠? 그러면 30만원의 절반이면 얼마입니까? 15만원 아닙니까? 15만원 빼보십시오. 39만원에서 15만원 빼면 24만원 아닙니까? 그죠? 자, 여기 얼마입니까? 24만원 아닙니까? 여기. 그래서 닥터케 여기서 사면, 저 같으면 여기 인근에서 그랬어. 여기 깨지면 25만원 갑니다. 했고, 25만원 사서 30만원까지 2, 3일 만에 먹는 거 보여드리겠다 했습니다. 자,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직접 매매는 안 했습니다만. 예. 그쵸? 27만원 강하다 그랬습니다. 푹 뚫고 올라갈 거라고 말 안 했죠. 27만원 가니까 자꾸 밀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수급이, 자, 기관은 좀 사주고 있는데 외국인이 여기 고점 인근부터 계속 던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외국인이 던지면서 주가가 흔들리면 누구 힘 믿어야 된다 했죠? 외국인의 힘 믿어야 된다 했잖아요. 그죠? 자, 외국인 어저께는 좀 들어왔네요. 자, 오늘도 조금 매도고. 자, 아직까지 이제 예전보다는 좀 나아졌어요. 그러니까 횡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스권. 자, 예전에 매도 일방도였는데 자, 이제는 찔끔찔끔 사주기도 하죠. 자, 이거 여기 강하게 뚫어야 됩니다. 31만원대 물려 계신 세인님 계신데 이거 강하게 뚫어야 돼요. 지금 이평선 두 개 뭉쳐져 있죠. 가장 중요한 60일이 지금 위에 있습니다. 그러나 20일 돌파를 살짝 해냈거든요. 여기만 깨지 않고 25만원만 깨지 않고 자 왔다 갔다 하면 좀 더 버티시고요. 25만원에서 24만원대 깨지면 과감하게 손절하십시오. 자, 여기 강하게 뚫어야 됩니다. 이 전제 조건은 외국인이 같이 좀 동참해줘야 돼요. 기관은 그래도 쭉 좀 사고 있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하락은 하지 않는 겁니다. 자, 50% 상승에 50% 정도 자,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기관 조정도 제법 받았죠. 자, 다만, 셀트리온 제약과 모양이 좀 다른 것은, 셀트리온 제약은 닥터케이 좋다는 이유는 기관 조정도 충분히 받으면서 자, 이평선 위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좀 더 쉽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팍 일방적으로 치고는 못 갔지만, 그리고 외국인도 사고 있네요. 기관보다 외국인이 더 사고 있잖아요. 그래서 더 좋다는 겁니다. 여기 인근에는 기관 외국인 쌍끌이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셀트리온 제약이 더 좋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생방송하고 있는데 두 분이 들어와가지고 같이 하니까 더 재밌네요. 그죠? 자, 그래서 열린 마음으로 과연 닥터K가 말했던 종목들 전부 박살이 났는지 아니면 한두 개 빠지고 여덟 개 이상 올라가는지 자 현대제철 현대건설도 오늘 세인님한테 말씀드렸을 겁니다. 별로 잘 산 부분 아니다. 7만 5백원 샀다 그랬잖아요. 이평선 20일 지지는 하고 있으나 오늘 던지는 게 맞았습니다. 27만 5백원 샀다 했으니까 20일 지지 하나밖에 못 보신 거죠. 여기서 사야 되는데 오를 만큼 올랐고 5파까지도 올랐고 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거 여기 뭐가 중요한가 하면 조정까지는 좋았는데 장대 양봉 이후에 스트레이트로 양봉 하나 없이 계속 음봉으로 밀렸잖아요. 별로 안 좋은 겁니다. 요런 모습이면 또 괜찮아요. 며칠 밀렸기 때문에 샀다 했는데 음봉이 제법 크면서 밀리잖아요. 그러면 매수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전일 여기 5일선 터치 강하게 뚫고 내려오는 시점은 매도 포인트이지 매수 포인트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 깨지면 손절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65,000원 깨지면 자 빠르게는 오늘 뭐 던지는 것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자 양봉 못 만들잖아요, 그죠? 닥터케이 좋다고 안 그랬거든요. 닥터케이는 오히려 여기 인근 55,000원까지 밀리면 이날 한 번 더 툭 밀리면 저는 사면 좋겠네요. 말씀드렸거든요. 기회 안 주고 피용 날라서 그렇지 한번 툭 떨어졌으면 여기서 샀으면 그냥 대박으로 단기간적으로는 한번
적어도 10% 20% 먹을 기회가 한번 있었는데 기회는 안 좋습니다만 기다리면 됩니다. 6만 자 5만 7천원에서 한 5만 5천원 사이 여기 인근 올 때까지 기다리시면 되겠다. 잘했습니다. 7만 300원에 매도 잘했습니다. 그것은 잘하셨네요. 예. 아니다 싶으면 던지는 거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자, 어떤 분들 던지고 나니까 날아간다, 뭐 올라간다고 참 아쉬워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손절이 절대 안 되거든요. 아니다 싶을 때 끊어야 됩니다. 이거 내일이라도 툭 하고 깨지면 밑으로 깨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보십시오. 수급이 안 좋거든요. 외국인 계속 팔고 있고 기관 같이 팔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아까 말씀드렸을 겁니다. 여기 보십시오. 매도가 외국계 장중 외국계 분석법 장중에 외국계가 21만 3천주 파는 반면에 9만주 샀잖아요. 그러면 지금 한 12만주 가까이 매도 우위가 있지 않습니까? 잘 못 가는 겁니다. 그쵸? 자, 오늘 제법 긴 시간 말씀드렸고요. 자, 잠깐 방송 끊고요. 두 분 시간 있으시면 나가지 마십시오. 제가 다른 방송 또 할 겁니다. 자, 계속해서 주식 기초 강의로 여러분들 매수 타이밍에 대해서 한번 가장 자주 하고 쉽게 하는 실수 유형에 대해서 방송할 테니까요. 자,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기로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자, 주위 분들에게 추천도 하시고요. 구독 안 누르신 분들 구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